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조부문 원가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냐 기대 있죠? 간접비 배부할 때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되죠? 2번입니다. 그래서 보조부문 원가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가지고 배부하는 게 제일 낫겠죠. 1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어요? 원가 배부의 일반적 목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재고자산 평가 매출 원가 계산을 위해서 원가를 배부하여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두 번째, 개별 제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원가는 제품에 배부하면 안 된다. 이게 틀렸네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제품에 배부할 수 있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배부하면 됩니다. 간접비 배부가 그런 원칙이잖아요. 2번 틀렸고요. 3번,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면 부문이나 활동별로 원가 배부한다. 맞아요. 그니까, 한 만큼 책임을 지게끔 하면 되죠. 한 만큼. 4번,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고. 맞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실게요. 다음은 부문별 원가 계산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원가 부분은 원가 요소를 분류 짓게 하는 부분으로서 제조와 보조로 구분한다. 맞죠? 2번, 보조는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조 부문을 지원 보조하는 부분이다. 맞죠? 네. 세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은 원가 요소를 제조와 보조에 부문하고요. 배부하고, 보조는 직접 단계 상호 등을 적용해서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맞죠? 네. 좀 내용이 길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맞으니 요게 틀렸네요. 그죠? 4번이 틀렸는데요. 보시면 공통비, 개별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공통비가 간접비야, 간접비. 애매하게 걸쳐있는 애들 있죠? 그러한 항목을 공통비라고 하고요. 개별비는 직접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개별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1대1 대응시켜서 그러니까 제품 또는 부문과 1대1 대응시켜서 계산하면 되고요. 공통비는 어떤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4입니다. 4번 보실게요.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별로 배부하는 문제는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에 하나요? 고려될 수 있다. 그랬 있죠. 아, 저게 틀렸네요. 공장 전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부문별 원가 계산 있죠. 둘 중에 하나 적당히 쓰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되지는 않습니다. 4번의 답은 1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어떤 배부법에 의하여 배부하느냐에 따라 제조 부문에 집계된 간접비가 달라진다. 자, 주의하실 거. 총액은 그대로예요. 총액은 그대로고 그 제조 부문별 간접원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개다 더하면요. 배부 전금액, 후금액 똑같습니다. 예. 자, 주의. 전체 금액은 불변이고요. 세부적인 배부액 있죠? 이것만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부문별 제조 간접비를 쓰면은 서로 다른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4번. 공장 전체 총액, 부문별 배부 총액 일치하죠? 하지만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가 더 정확하다. 예. 디테일하게 하니까 이게 더 정확하죠.
총액은 안 바뀝니다. 주의하세요. 네. 따라서 4번의 답은 1번 되겠다. 1번. 5번. 다음 중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원가 통제, 제조 직접비 집계, 외부 보고 측정, 자원 배분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보시면 제조 직접비라고 되어 있죠. 직접비가 아니고요. 제조 간접비예요. 네. 보조 부문비는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 드렸죠. 말을 살짝 절묘하게 바꿨네요.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2입니다. 2. 네, 이런 말 문제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한 글자 바꿨는데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6번 보실게요.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전력 부분비 전력량 맞고요. 2번 식당 부분비 종업원수 맞죠? 아, 3번 틀렸네. 감가상각비는 매출이 아니고 뭐예요? 뭐 기계에 대한 거라면은 뭐 기계 시간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수 있겠죠. 4번 창고 부문비 이건 맞아요. 창고에서 뭐 여러 가지 재고 취급하니까 품목수나 청구건수가 맞겠죠, 그죠? 3번이다. 감가상각비는 매출이 아니라 기계시간 같은 기준을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7번 보십니다. 부문 공통비를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을 열거한 것 중 배부 기준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기대 있죠. 감가상각비 면적, 난방비, 기계시간, 복리후생비 인원수, 전력비 사용량. 2번이죠. 난방비하고 기계시간은 상관이 없죠. 난방비라면 오히려 난방 시간, 오히려 그 기름의 사용량 있죠. 그걸로 보기는 나을 것 같습니다. 기계 시간은 뭐 기계 감가상각비와 연관이 있어요. 7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8번 보조 부문과 배부 기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게 되어 있죠. 건물은 면적, 수선은 작업 시간, 구매는 주문 횟수, 창고는 조건 수. 4번이네요. 창고 부분은 뭐 면적 또는 뭐 제품들이 여러 종류라면은 뭐 품목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이런 거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품목이 다양하거나 계속 바뀌면은 품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종업원 수는 말이 안 되죠. 종업원이 창고 가서 일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 일하진 않을 거니까. 창고 부분의 원가라면은 면적이나 뭐 다른 기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업원 수는 보통 식당, 복리후생비 이런 원가하고 상관이 있죠. 8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9번 보실게요. 상공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기 위해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선택하고 있답니다. 다음 중 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보니까 1번이에요, 1번. 전력 부문은 종업원 수가 아니고 전력 사용량이죠. 나머지 어때요? 수선은 횟수, 시간. 품질은 뭐, 검사 수량, 인원. 공장 관리는 정유 면적. 맞죠? 예. 네.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니까 면적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다. 10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사후 간에 용역 수수 관계가 없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배우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직접 배우법이죠. 1번. 네. 뭐 이런 건 그만 풉니다. 용역 수수 관계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배우법이 의미가 있죠. 11번. 보조 부문비의 제조 부분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복잡성 상호 단계 직접 맞고요. 2번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배분수를 정한다. 이게 틀렸네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수수한 내역을 모두 고려하니까 순서가 필요 없죠. 단계 배분법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나머지 맞겠죠? 넘어가시죠, 뭐. 12번. 보조문 원가의 배분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단계 배분법.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맞죠? 단계 배분법은 절충형. 맞죠? 3번. 상호 배분법은 모두 고려. 맞죠? 4번 틀렸네. 직접 배분법은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수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3번. 명성공업사가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각 부분에 배부할 때, 절단 부분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개별비가 있고 공통비가 있습니다. 뭐 개별비는 각자 계산하면 되고요. 공통비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기준에 따라서 계산되어야겠죠. 그죠?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거예요. 절단 부분. 그러면은 부문 개별비 일단 60만 원 감안하시고요. 자, 공통비가 있는데 일단 공장 건물 감가사업비는 면적에 따라 배부가 돼야 될것 같아요. 건물은 면적이죠, 그죠? 절단 쪽 물어보고 있어요. 절단. 절단이 100평이고요. 전체가 200평이죠? 그러면은 200평 중에 100평이니까 50%예요, 50%. 그래서 9만 곱하기 0.5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면적 말고 가액을 쓰겠죠? 가액이라는 거는 기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될수 있으니까 요 가액을 이제 보험료, 요 가액 비율로 보험료 원가를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절단 보시면 가격이 150이고요. 전세가는 500이에요, 그죠? 그럼 150 나누기 500 하면 0.3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6만 곱하기 0.3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그 절단 배분에 배부될 제조간접비가 나오겠죠. 자, 계산해 봅니다. 9만 곱하기 0.5는 4만 5천이고요. 6만 곱하기 0.3은 18,000이에요. 그리고 60만 더합니다. 이거 더하면 66만 3천 나와요. 그러면 13번의 답은 3이 되겠죠, 3. 그죠? 66만 3천원.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갖고 쓰는데, 건물은 면적이고요, 보험료는 가액이라요, 가액. 그래서 가액이라는 거는 각 파트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보험료가 가치에 따라서 배부가 되겠죠, 그죠? 예. 가치가 높은 쪽에는 보험료가 많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되겠죠, 3번.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다 지울까요? 예, 어차피 답은 있으니까. 답은 책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대안이 두 개의 제조 부분인 생산 일부와 생산 2부를 통해서 제품 A를 생산하고 있대요. 1부하고 2부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부문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고 있답니다. 제품 A가 생산 1부에서 70시간, 생산 2부에서 300시간의 노동시간을 소비하면 A에 대한 원가 배부가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1부, 2부 보시면 부문 원가 나와 있어요. 9,000, 2만. 노동시간이 500, 800이죠? 그래서 파트별로 노동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9,000 나누기 500 해요. 18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2부는 2만 나누기 800 합니다.
그럼 25가 나오겠죠, 그죠? 70시간, 300시간 쓰니까요. 18 곱하기 70, 그 다음에 25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문원가 100이 나오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18 곱하기 70에 7,500. 8,760 나오겠네요. 그러면 부문원가 배부액은 4번 되겠죠. 14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시간당 금액만 계산하면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절단 조립은 제조고요. 공장 사무는 보조랍니다. 공장 사무에서 발생한 공유생비 4만원, 수선비 8만원을 배부한다 이거죠. 그때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총액이 얼마인가 해주세요. 배부 기준 나와있죠? 일단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사무 쪽에 40명 20회는 무시하셔야 돼요. 딱 요 비율로 감안합니다. 요 비율. 복리후생비는 100명이죠, 그러면은. 그죠? 절단으로 봤으니까 절단은 60명. 그럼 비율이 100분의 60이겠죠.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만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하면은 복리후생비가 절단 부분에 배부되겠죠. 그 다음에 수선비는 4대 4니까 비율이 50%죠? 그럼 8만 곱하기 80분의 4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가 소비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바뀌는 거죠. 계산은 얼마예요? 4만에 2만 4천. 그러면 6만 4천 되겠네. 그러면 15번에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15번의 답은 3이다. 6만 4천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쓴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이거 제외하면 계산이 많이 쉬워지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인데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직접 배부법으로 보조금비를 배부할 때 절단에 배부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비율 나와 있는데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하면 되죠. 일단 수선 같은 경우는 2,000, 2,000. 금액 2,000이고요. 그리고 동력은 여기 보시면 1,000 나와있죠. 1,000, 그죠? 요 금액을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절단과 조립은 저 수선에 대해 가지고 절단 조립 다 더하면 비율이 30% 50%니까 80%잖아요. 그죠? 그 절단이 30%니까 8분의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동력 1,000 같은 경우는 50% 30%니까 토탈 80%죠? 절단은 5니까 8분의 5.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 배부를 계산하면은 1375 나옵니다. 1375. 그러면은 16번의 답은 요 4번 되겠죠. 4번. 1375, 그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 계산할 때는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걸 없앱니다. 그리고 제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것만 비율 감안해서 배부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네. 요 문제를 통해서 직접 배부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오, 얘는 또 내용이 되게 기네요.
대안에는 자동차 사업부와 오토바이 사업부 두개 사업부만 존재한다 기대 있어요. 다음은 대안의 원가에 대한 자료다 기대 있죠?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기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사업부는 노무 시간이 만 시간이에요. 25,000 기계 시간 생기고요. 오토바이 사업부는 3만 노무 시간, 25,000의 기계 시간이 발생했다 기대 있어요. 전체 주요 간접비가 100만 원이고요. 노무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자동차 사업부는 25만 원 배부되고, 기계 시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 사용하면 5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아, 예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부의 성과 달라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요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은 뭐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일단 노무 시간 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만 시간, 3만 시간이니까 비율이 25%, 7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 사업부는 제조 간접비가 25만 원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4분의 1일 거니까, 그죠? 다 합치면 4만 시간이고,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사업부 제조 간접비는 25만 원될 거고요. 만약 기계 시간이라면 25,000, 25,000이니까 비율이 반이잖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5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맞네, 그죠? 맞고요. 3번. 성과 달라지겠죠? 배분액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어때요?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부가 평가된다면 오토바이 사업부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 25만 원이었잖아요. 25, 50. 그죠? 그러면은 오토바이는 어때요? 오토바이는 75, 50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노무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오토바이의 제조 간접비가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사업부의 성과평가가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4번은 아니겠죠. 따라서 17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예, 네, 뭐 별건 아닌데 잘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제조 간접비가 많이 제조 간접비가 많이 배부되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쪽에서는 이걸로 하고 싶겠죠? 반면에 자동차 어때요? 이걸로 하고 싶겠지. 그럼 또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7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실게요. 한양이 AB 제조군을 통해서 제조 지시서 67하고 68의 제품을 생산한답니다. 직접 작업 시간을 기초로 배부하겠대요. 직접 작업 시간. 요 밑에 요거 나와 있네요. 공장 전체를 쓰는 경우하고 부문별을 쓰는 경우하고 배부액이 얼마쯤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이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67이라는 거예요. 67. 여기죠, 여기? 일단 그 공장 전체 배부를 쓴다면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합계가 4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 보시면 전체가 20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0만 나누기 20 해가지고 시간당 2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67의 토탈 시간, 10시간을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67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이 20만 원 나올 거예요. 아, 그 원가가 20만 원 나올 거예요. 전체 시간으로 배우면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부문별로 하면 돼요, 부문별로 하면은 A쪽 같은 경우는 10시간이니까, 30만 나누기 10, 이렇게 될 거고요. 3만 원이죠? B는 어때요, B? B 같은 경우는 10만 원. 10만 원 나중에 10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에 10 하면은 만원될 거라고요, 만 원.
A하고 B 부분의 원가가 다르게 나오죠? 배부율이. 여기다가 저 7시간, 3시간 있죠? 67의 그 시간. A 7시간, B 3시간. 저걸 곱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67의 원가 금액이 나오겠죠. 21에 3이니까 부서별, 부문별로 하면은 24가 나와요. 그러면은 20, 24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18번의 답이 2번 되겠네요. 20, 24니까. 네. 계산식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이론 말고요. 계산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계산을 좀 풀어보면은 딱 감이 옵니다. 예. 재무에게는 이론을 알아야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가에게는 계산을 해봐야 이론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공부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 18번 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19번 보실게요. 이게 상호 배분법에 대한 또 방정식 문제인데요. 상호 배분법은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방정식 푸는 거 어려우니까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 뭐 이 정도까지만 문이 나오더라고요. 보조가 수선 동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서로 주고받고 있답니다. 비율이 이렇게 있고요. 수선과 동력의 원가가 2만, 3만이래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수선 부분의 원가를 X라고 하고 동력의 원가를 Y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걸 고려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2만이죠. 수선 2만이니까 X 2만, Y는 3만 이렇게 돼요. 자, 식 세워봅니다. 수선이 동력한테 주는 게 얼마죠, 지금? 지금 보시면 수선 동력이 이렇게 있고 수선 동력 제조가 이렇게 세로 돼 있단 말이죠. 제조가 수선한테 주진 않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수선이 동력의 30, 제조의 7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이 수선한테 20 주고 동력이 제조한테 80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한테 주는지 잘 보셔야겠죠. 동력이 수선한테 0.1을 주죠? 그러면은 동력이 y니까 y 중에서 20%가 수선한테 간다 이렇게 식을 써야겠죠? y는 어때? y. y는 x 수선한테 30% 받으니까 0.3x.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9번의 답은 요걸 보면 되니까요. 4번 되겠네요. 4번. 그죠? 19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그 보조 부분 원가 내용을 다 풀어봤습니다. 일단 요건 좀 어려우니까요. 약간 논외로 하시고 그 앞에 다른 내용도 있죠. 다른 것들을 좀 구분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